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체, 과거 육불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섭을 비롯한 아난존자, 그래서 28대 달마 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BTN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드립니다. 백승 천기대요 제 67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부 인연의 합, 충, 극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꼭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제 취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알아서 자기 인생에 좀 편안함을 만들어 갔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백천백승을 강의하게 됐는데 그 부부 인연의 합이나 충이나 그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또 부부 음기와 양기 변화, 또 부부나 자식 인연출의 변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살펴나가기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논어에 있는 한 귀절을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키로 문사 귀신 자왈미능 사인 언능사귀니 일어나 무호이미다 괴로문사귀신 자와리오 미능사인 언능사귀라. 자로가 공자님께 물었어요. 귀신을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께서는 아직 내가 사람 섬기는 도리도 모르거늘 어찌 귀신 섬기는 도리를 알겠느냐 묵사를 시키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사상에서 비롯돼가지고 가정에서 각기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 유교를 만들다시피 한 공자나 맹자 또 도교를 만든 노자나 장자 사상에서는요 귀신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도리로서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으로 하는 것이지 귀신을 섬기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유교사상은 인본주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하지요. 또
노자 사상에서는 자연주의 사상이죠. 자연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럼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음 사상이란 말이죠. 가장 근원이 마음이 근원이 된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있고, 노장 사상에서는 자연이 근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근본이다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귀신을 섬기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사람 섬기는 도리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알겠냐라고 묵살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 섬기는 것이 귀신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과거가 어떻게 됐든 현재가 어떻게 됐든 미래가 어떻게 됐든 또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산다라고 해 선의들 내세의 극락을 간다 또 천당을 간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에 처해진 바로 여건이다. 그래서 내세의 극락가거나 내세의 행복을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이 순간 극락 속에서 살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공자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죠. 돌아가신 귀신을 섬기느니 바로 사람을 먼저 섬겨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은 예의를 갖추고 깍듯하게 미소를 띠는 사람이 집에서 아내나 남편한테는 화를 내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왕이면 안에서도 밖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하면 좋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손님 대접을 하고 살아라. 내 집에 사 먹으러 온 사람, 사러 온 사람한테는 아무리 작은 걸 사한다라고 하더라도 깍듯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그 몇십 배다라는 돈을 갖다 줘도 이거 분이 못 벌어 왔느냐고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내 주변의 사람,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66회차까지 강의를 해왔어요.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운명학이라든지 사주팔자학이라든지 궁합법이라든지 신의 기운은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과연 이 사람이 신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속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성격 또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성명학 그래서 이름자도 센 글자를 쓰면 성격이 난폭해진다 또 난폭한 사람들의 이름이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걷거나 자리에 앉거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수 있다. 또밥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잘살 건지 못살 건지 알수 있다. 이러한 어떤 체형학, 관상학, 이런 용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지난번 65회차, 65회차, 부부 인연출에 합인이, 충인이, 긍인이 뭐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 제가 백전백승 천기대요 강의 초반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몇몇 분 제외하고는요. 별로 아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입장이거든요. 그럭저럭 금년에 승려노릇한 45년 차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요. 절에 오시는, 다른 데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겪은 바에 하면, 절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불법을 배우러 오기보다는, 물론 지금은 제가 불법을 강조를 해서,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일반적인 상담은 잘안 해드리고, 답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불법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기도 하지. 그냥 부대포로 그런 것을 상담해 드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벌써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은요. 대부분의 절에 오는 사람들이요. 언제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하겠는가 하는 것. 이것도 제가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언제 승진을 하고 언제 뭐 이전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강의를 해드렸고. 또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려 하는데 정말 괜찮은가 하는 남편에게 뭐 사업은 있는가. 또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겠는가. 또 신랑하고 계속 살 수는 있는 건가? 아니면 신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이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뭐 이사는 언제쯤 해야 좋은 건지 집을 내놨는데 도대체 팔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스님 언제쯤 팔리게 될 건지 팔리게 해주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받지를 못하는데 언제쯤이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것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걸 참고로 해보면은요. 인연학으로 합이 되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인연학으로 극이 되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은요. 도저히 받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혜를 참고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한테 빌려주면 참 좋은데,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니, 다들 돈 갚는다 그러지, 스님, 뭐 누가 내가 안 갚는다라고. 해서 뭐안 빌려주고 빌려주고 하나요? 다들 갚는다고 하지요. 빌릴 때는 며칠만 쓰고 갚는다. 또 2년에 극이 되면은요, 우리 갚으려고 해도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되는 경우가 있고요. 2년에 합이 되는 분들한테 빌려주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 자식은 어느 길로 가면 좋겠는가? 뭐 요즘 학생들은 뭐 적성 검사나 뭐 EQ, IQ 검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뭐 자기 노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통계학 이런 뭐 명리나 통계를 통해서 보면 또 많이 적중률이 높아요.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책을 살펴서 공부를 해보면 충분히 알수 있고요. 또 시험에 합격운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묻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운이라는 게 있어요, 관운. 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이 관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년월일 시 가운데 이제 시에 있단 말이죠, 시에. 관운이라는 게 시에 있어요. 그래서 뭐, 쥐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인시에 태어나고, 사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신시에 태어나고, 해시에 태어난다. 이러면 이제 관운이 따라오고, 뭐 예를 들어서 축생이다라고 하면은 묘시에 태어나고, 오시에 태어나고, 유시에 태어나고, 자시에 태어나면 온다. 관운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공무원이 되고 뭐 시험 잘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과 여건, 똑같은 뭐 공부를 하는 어떤 여건에서 보면 조금 더 기운이 세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 전에 뭐 관운이 모든 것을 설정해 주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판검사 되신 분들 여러분을 갖다가 토탈을 해서 뽑아봤어요. 정말 관운이 있어서 그 사람이 판검사가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관운이 없어서 안 되는가 봤더니 또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느낀 것은 조금은 더 유리한 면은 있더라 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뭐, 시험에 합격운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되는 건지, 그런 걸 묻는데, 아무래도 관운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 유리하죠. 그리고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요,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나이에 끝자리가 홀수가 되는 거, 1, 3, 5, 7, 9. 이때가 부동산 매매운도 바뀌는 때라라고 하지만, 자리 변화 변동도 오는 때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자는 앞뒤에서 막히고 짝수는 보편적으로 막히지만 제로 때는 동서남북으로 다 막히니까 1, 3, 7, 9 되는 나이 수에 사실은 움직임과 변화가 많아.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해도
요런 연령대에 또한 관운이 끼면 훨씬 유리하고요. 또한 뭐 움직임이 있는 때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생이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지만 쥐들이 가장 움직임이 많은 시기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거둬들이면 어떻게 돼요? 곳간에 곡물들을 쌓아놓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변동수가 오니까 음력 10월이 올 테고요. 또 어떻게 돼요? 여름에 보리 타작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5월, 뭐 6월 이때나 들어오니까. 그럼 뭐 쥐띠생 같은 경우는 이때가 유리하다. 이때 뭐 시험을 봐도 유리하고 자리 변동하기도 유리하다. 소띠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봄 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니까 4월이나 여름 되면 한참 일을 할 때예요. 뭐 7, 8월, 10월이면 이제 외양간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 움직이면 좋다. 변화변동 시기도 각기마다 달라요. 근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도 언제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은 그 집의 소유주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기운과 더불어서 가족들의 인연관계를 따져서 뭐 소띠다라고 하면 4, 7, 8, 10월에 가는 게 좋고 쥐띠다라고 하면 10월이나 5월에 가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내놓았는데 언제쯤 팔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미국에 계신 분도 제가 사실 지금은 기운이 없고 그때가 이제 50뭐한대 다섯 뭐 여섯 요럴 때예요. 그래서 아무리 팔려고 해도 도대체 안 나간다라고 해서 제가 57에 그분이 이제 양띠신데 올해 뭐 64신가? 양띠신데 그때 57 정도가 돼서 4월이 되면 양들이 1, 3, 5, 7, 9에서 7의 변화 변동이 오는 때고, 양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뭐 4월에 움직여서 7, 8월에 10월에 움직이니까, 음력 4월 돼야, 움직이는 기운이 있다, 팔릴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천상, 뭐, 거기서 뭐, 뭐, 어디 가서 물어보지, 뭐, 안 하겠어요? 미국에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57, 4월이 돼서 팔리니까 참 희한하다고. 그건 희한한 게 아니라, 이런 이치약을 어느 정도 알다 보면 대략은 알게 돼요.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을 살아보고 주역에서부터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역이 생기고 경륜이 생기고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알다 보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지요. 또, 뭐, 우리 아들, 딸들은 언제 결혼을 하면 좋은가? 도대체 지금 뭐,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꿔서 놓고 보면 안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결혼을 언제 하면 좋겠는가? 도대체 결혼을 아무리 시키려고 되지 않는데, 또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몇 살짜리를 만나면 좋겠는가?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궁합법으로 보면 60갑자 오행 나붐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인연학이다라고 해서 그거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런 부분 궁합법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또한 자식하고 함께 살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인연학으로 따져야 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오행육갑으로 따진다라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인연학으로 따져볼 때 극이면 함께하면 안 되고 인연에 합이 되면 하면 좋죠. 또한 뭐 자식들이 결혼을 했는데 티격태격해서 옆에서 볼때 도대체 불안해서 죽겠다. 과연 우리 자식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건지 잘 살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질문들. 또 우리 자식 저렇게 맨날 싸우는데 살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두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질문들. 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병이 있는데 무속인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자식한테 줄이 내려가서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무속 뭐신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쥐띠 같은 경우는 천신줄이 뻗고 소띠 같은 경우는 뭐 대감줄이 뻗고 또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장군줄이 뻗고 했어요. 그러면
생월 몇 월생이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돼요? 기운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근데 무속인을 하려면 꼭 칠석이나 산신 기운이 따라오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천신 기운이나 뭐 장군 기운이 따라오면 무속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칠성 산신 기운이 없으면 손님을 끌어오질 못해요. 정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포섭하는 어떤 기운도 있어야 뭐 무속인도 하지. 그거 없으면 차례나 딴 데 가지고 망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운도 사실은 마음에 따라서 퇴치할 수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아이 스님 몸이 아픈데 어느 쪽에 있는 병원을 가야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지 이런 걸 물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묻는 분들은 참 궁금한 게 많으세요. 뭐 언제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뭐 운기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진료를 해보지 않은 의사가 아닌 전문가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죠. 또 과거에도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 했던 부인이신데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스님 어느 주식으로 사야 되는가 하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쫓아다니신 분이 계세요. 서너 번 제가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더니 홍수방구겠죠? 우연의 일치겠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 물으려면 고만 오세요 그랬더니 자꾸 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제가 못 오게 했죠. 그랬더니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다 날려가지고 거사님 교감 선생님 했었는데 퇴직금까지도 그거에서 다 없앴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사실 좀 무모한 짓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게임을 하는데 게임기 게임을 하는데 어느 자리에 앉으면은 돈을 딸 수 있겠는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1년 이상을 헤어나질 못한 분이 있어요. 돈을 다 날리고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스님 제가 그만둘 테니까 한 번만 돈 따는 자리 좀 알려달라고 몇 번을 쫓아다니길래 제가 운기를 따져봤어요. 방향도 따져보고 시간도 따져보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들어가서 입구에서 몇 번째 자리에 앉는데 어느 쪽 성향으로 돼 있는 곳에 앉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건으로 보면 시간상 조금 힘들다가 어느 시간부터 돈을 따다가 어느 시간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지.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할 건데 좋은 자리 알려주세요 해서 해줬더니 정말 거짓말 같지요? 다음 날 오셨어요. 스님 말씀대로 한 12시부터 따기 시작을 했는데 서너 시까지 갔는데 엄청 땄는데 그만들고 나올까 하다가 에이 마지막인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끝내는 다 읽고 나왔다라고. 근데 어떻게 됐든 그런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분이 손을 띄게 됐던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묻는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유해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려 노릇을 하려면요 불법 공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도사 아닌 도사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공부보다도 자꾸 이런 영리학 계통, 주역 계통 이런 계통을 자꾸 손을 대게 되고요. 하긴 뭐 요즘은 뭐 사찰 포교원을 뭐 어디 낸다라고 해도 육갑 짚을 줄 모르면 절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창시절부터 엄청 좋아했던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보다도 더 재밌어하고 해가지고 뭐 중학교 때인가요?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사주 뭐 그런 거 보기 시작하면서 성명학, 관상학 뭐 그런데 흥미를 굉장히 느껴서 그런 책들을 보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아버님이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죠. 우연치 않게 그 아버님 책꽂이를 보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게 엄청 두꺼운 게 열매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 매료돼가지고 아버님한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제 기억으로는 한 12권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요. 그걸 한 권씩 아주 깨끗하게 빌려다 봤어요. 뭐 어떤 건 금방 보기도 했고 어떤 건 뭐 몇 달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100%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10권 정도는 본것 같아요. 뭐 굉장히 어렵기도 했지만 뭐 적잖이 흥미를 느꼈던 그런 입장이에요. 또 그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과거에 뭐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는 뭐 주역을 할줄 아는 분이 없는데 스님께서 그런 거할줄 아신다니까 스님께서 제 이름을 주역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제가 A4 용지로 해서 한 8장 정도로 해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아 나중에 오셔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자기 일생이 다 담겨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 숫자만 가지고도 일생을 알수 있느냐. 깜짝 놀라더니 뭐 엄청 많이 시주를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좀 벌었을 거예요. 하긴 과거에는 돈좀 조금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돈이 좀잘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회의가 느껴지더라 말이죠.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저는 우선 아는 게 불법을 공부해라. 그럼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침을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알려드리긴 했지만 전적으로 제가 뭐 이런 뭐 어떤 명리나 이런 거를 파는 입장은 아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우리 불자들이 사실은 불법보다도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냐면 언제 부자가 될 건지 언제 괜찮아질 건지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와라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런 상담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 엄청 와요. 거기다가 우리 불자님들 부족한 건 내가 한 가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기도를 입제를 하고 열심히 뭐한 6개월만 절에 와봐라. 그러면 꼭 소원성취 시켜주겠다. 그러면 하는 일도 다 제쳐놓고 오세요. 그런데 공부를 하러 오세요. 그러면 온다고 했다가도 뭐 자식이 온다라고 했다. 친척이 온다라고 했다. 친구가 온다라고 했다. 그래서 안 오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불자님들께 정말 안타까움도 적지는 않다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불법에 대해서 말고 지금도 제가 BTN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SIB 분류 방송으로도 하고 있지. 한 20여 과목 이상을 강의를 하는데, 불법에 대한 걸 빼놓고도 제가 유교도교학에 대해서 뭐 명리학, 주역을 비롯해서 한 16가지에서 한 10가지 공부를 했죠. 근데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저만 그랬던 것인지. 하긴 뭐 대학 철학과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뭐 요즘에 뭐 교양대학이나 뭐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40여 명을 놓고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화두를 줘요. 몇년몇월 며칠생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 매매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고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니까 뭐 결론은 하나죠.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뭐 50% 50%인데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다양하게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로 쪼개지는데 그것도 논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묻지요. 교수님한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이런 논리법이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와 답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푸는 과정에서 방식대로 푼다라고 해도 결국은 말해주는 사람의 마음에 답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팔릴 듯한데 무슨 기운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 기운을 살려줘라 그러면 뭐될 수도 있고 또 팔린다 안 팔린다로 나누어지는 것은 뭐느냐 바로 통계학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딱 부러지게 뭐90% 이상 이거다 저거다 하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분이 정말 너를 위해서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느냐 아니면 자기가 뭔가는 챙기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물론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도 보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아는 대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신기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본성은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건 아니죠. 또한 저한테 오셨던 불자님들이 뭐 다른 데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서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물어본 거를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물론 제가 한 얘기를 다른 곳에서 가서 하기도 했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이런 어려움인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하는 거를 들어보면 제가 아, 그분이 당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아니면 명리학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아니면 육임내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일반 사주학을 가지고 했다 하는 정도는 저는 알지요. 그러면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고 외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 이분은 어디까지는 진짜로 얘기를 했고 어디까지는 자기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뭐 제가 좀 심하게 마음을 상했던 것은요, 어떤 불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병이 있는데 그걸 당신이 안 받으면 자식한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구슬해서 신을 받든지 안 받든지 공수를 받으면 답이 나오니까 해라 해가지고 얼마나 겁을 줬던지 이분이 월세방 사는 사람인데 결국 한 서너 번 구슬해가지고 월세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병까지 들어가지고 뭐 법당까지 차리고 했는데 결국 나중엔 그 법당 다 치워주고 하기는 했지만 아, 정말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속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신기운 있어. 한 번, 두 번까지는 처음엔 그래?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랬다가 두 번째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었다. 세 번째 가서 들어보세요. 아, 내가 정말 신기운이 있긴 있는가 봐. 네 번째,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해야 돼. 하면 어떻게 돼요? 하게 돼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체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요, 제가 지금부터 뭐한 25년 전? 정도가 되죠. 제가 그런 게 하도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 신기운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없애줬어요. 뭐 무려 30년, 40년, 대전에 사는, 모 동에서 무속인 생활을 했던 분을 비롯해가지고 뭐 10여 년 정도 했던 사람, 또 심지어는 대감상자라 그러지, 영업대감 모신 분들까지 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제가 고쳐 주었는가 봐요. 물론 신병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병이거든요. 마음만 고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정말 아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여기저기 묻고 다닐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묻고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책이라도 좀 살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25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그걸 썼어요. 물론 처음에 뭐 공부한 가지고 정리를 하고 했었지만 이게 아니 되겠다. 이게 뭐 세상에 내보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일일이 상담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도 없고 또 마음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에 한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결국 불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도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어떤 역량이면 차라리 이책한 권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봐보셔봐. 이게 사실 굉장히 두껍지 않아요? 제 딴에는 뭐별 내용을 다 넣어서 썼는데 아마 이한권 속에는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던 뭐 어떤 체형학이니 뭐 신기운이니 어떤 사주님은 이런 어떤 역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찬찬히 보면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간, 지지, 뭐 육식갑자, 간지로 살펴보는 이런 역량으로 쓰다 보니까 나는 뭐 육식갑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건 좀 어렵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또몇 년을 대해 더 허비를 해가지고 초등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정도는 너가 읽을 수 있겠느냐, 없겠냐 물어봐가지고 책 내용을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서는 초등학생 한 3, 4학년 정도면 볼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천기대요. 12권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내용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백전백승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백전백승이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뭐 인연학들 따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난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이 책 뒤에 보면은 이제 각권 400페이지란 말이죠. 이 각권 400페이지 복현용으로 해서 맨 뒤에다가 제가 다 넣어놨어요. 내가 만약에 쥐띠인데 갑자생 쥐띠다 뭐 아니면 병자생 쥐띠다 그러면은 맨 뒤에다 한 장으로 60갑자하고 나하고 인연관계 이 사람은 만나도 되겠다 안 되겠다는 인연관계를 전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되겠다는 분들한테는 돈 거래를 해도 되는데 이분하고는 만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돈 거래를 하면 안 돼. 또한 결혼하는 문제도 그래요. 인연이 되는 분들하고 만나면 별탈이 없는데 인연이 안 되는 분들하고 만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천기대우가 바로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석일봉의 천기대우다 해서 각지별로 이게 12지지 않아요? 12지지 않아요? 그래서 12권으로 만들어 놨어요. 12권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덕을 주는지 해를 주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과의 인연관계를 전부 설해놨죠.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백전백승하고 천기대우 가운데 한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소장하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는 정도의 비용이면 이걸 다 구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 놓으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토끼띠니까 토끼만 하겠다. 용띠니까 용띠만 하겠다. 뭐 이래도 상관은 없지만 한 가족이 식구가 너댓 명 되죠. 시집장가 가면 또 늘어나죠. 거기다 자식 나면 또 늘어나지 하다 보면 집에 꼭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또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펴낸 명리학책 갖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다른 분들은 사주에 네 기둥을 세우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건 명리학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다 이렇게 잡는데 저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기준을 해요. 그래서 본승이 공부한 주역을 비롯한 16가지 정도, 17가지 정도 학문으로 해서 사실은 30여 년 동안 제가 바탕이 된 걸 근본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지구상에는 발표가 안 된 내용들이죠. 제가 명리학을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모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의 어떤 이치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의 이치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잘 모르니까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강의를 해드렸는데도 강의도 잘 안 들어. 그냥 다급하게 뭐 공부를 해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쉽게 물어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쏟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 보세요. 그 답해주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적인 생각이 안 들어가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했던 것인데 사실은 저는 불법이 전문이지 이런 이 책은 전문이 아니거든요. 단지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좀 웬만하면 편하게 살으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불법 공부를 하면 더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바른 생각으로 편안하게만 산다면 뭐 막을 것도 없죠.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편안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백전백승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게 됐는데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아마 상담해 드릴 시간은 넉넉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전백승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는 부분을 잘 들으시고 또 가능하면 하나 소장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두고두고 필요하게 되리라는 생각이에요. 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다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불법 공부 좀 하세요. 불법 공부하러 저희 절에 오세요. 그러면 간혹 제가 힘들다 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평안함 만드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괜히 주저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가슴이 아팠고 여태까지 내 설명한 것이 다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권고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한두 번 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확실히 알려면 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거 지난번에 몰랐던 거를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왈감문사 왈미지생언지사 일어나 노노에 있는 이야기죠. 자로가 공자님께 물었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내가 아직 삶의 도리도 깨치지 못했거늘 어째 사후에 이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는 흔히들 뭐 죽으면 극락 간다, 천당 간다, 뭐 내세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자께서도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도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내세에는 극락에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세는요, 바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난 내세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현재 이후로는 모두 내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도 내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생각해서 5분, 10분 또 5초, 6초 지나서 나중 생각이 바로 내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잘 되는 삶보다는 또 내세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만들어 나가실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기도제 67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